안녕하세요, 희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바 이런 식품들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운동, 특히 웨이트, 근육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효과적인 근성장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는 웨이 프로틴, 한국어로는 유청 단백질이 주요 성분인데, 근성장과 근력 증가, 체중 감소, 식욕 감소 등의 효능이 있어요. 식사로만 단백질을 보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서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수요가 많죠.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백질 보충제 전문 브랜드와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해 왔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점차 프로틴바,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간식을 만드는 국내 브랜드도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적정 섭취량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뉴스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간이 상한다,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소화장애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소화장애인데,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유당을 분해하는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몸에서 유당의 분해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유당이 포함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유청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분리유청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면 증상이 적게 나타나요. 분리유청 단백질은 WPI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인데, 기존 유청 단백질에서 유당을 한번 걸러낸 거예요. 그렇지만 WPI라고 해서 유당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심한 유당불내증의 경우에는 이 제품에도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청 단백질은 동물성이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대체 방법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변비와 영양결핍입니다. 이건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 보충제를 포함한 식단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해당돼요. 만약에 저탄수화물 식단에 단백질 보충제로 단백질만 보충하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식이섬유 섭취가 적다면 변비와 영양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하고 나서 변비가 생긴 것 같다면 현재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던 일반식을 단백질 보충제로 대체한다면 영양결핍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육류나 생선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식품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고, 단백질 보충제는 대체가 아니라 보충을 위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장 손상에 대한 우려예요. 신장을 혈액을 필터링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단백 식단을 지속하게 되면 신장이라는 공장이 필터링해야 하는 단백질 성분이 과도해서 과열될 수 있어요. 신장에 이런 부담이 지속되면 신장에 손상이 나타나고, 기존에 신장 질환이 이미 있었다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백질 보충제의 신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달라서 명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연구 74개를 리뷰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단백 식단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신장 문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하기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단백질 보충제를 1일 섭취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거나 장기간 복용했다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장 기능 검사를 확인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간 손상에 대한 우려예요. 2001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담이 오래되면 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간에 손상이 생긴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일부를 사용해서 간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간에서 지방을 지단백으로 전환시켜서 간의 지방을 처리하는 일을 해요. 소규모 연구에서는 비만 여성이 하루에 단백질 보충제 60g을 4주간 섭취했을 때 간의 지방이 평균 21% 감소했고 혈중 중성 지방은 15%, 콜레스테롤은 7%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반면에 한 사례에서는 27세 남성이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한 후 간 손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서 단백질 보충제와 간 손상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간성 뇌증이나 간 질환이 있을 때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하지 않거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성 뇌증은 심각한 간질환의 합병증 중 하나예요. 간은 혈액에서 암모니아 같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도 해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소화될 때 생성됩니다. 간성 뇌증은 이런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졌을 때 신경학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성 뇌증의 경우 식이 단백질까지 조절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당연히 해롭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또 오래 섭취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단백질 보충제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우려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이 산성화되고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쓰고 이 산성 상태를 중화시킨다는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는 뼈가 아니라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칼슘 손실에 대응한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36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 과다 섭취가 뼈 건강에 나쁘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냈죠. 실제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인들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백질 보충제와 관련된 의문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그렇다면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일까요?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신체 활동 정도, 체중,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서는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체 활동이 적으면 하루에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 보통이면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기에서의 권장량은 단백질 보충제를 통한 권장량이 아니라 식이 단백질을 모두 포함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활동량이 많거나 근성장,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까지도 권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물론 식사로 단백질을 모두 채우면 가장 좋고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의문점 5가지와 올바른 단백질 보충제 섭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근 성장을 돕고 근 회복을 돕는 데 이점이 있지만 유당불내증,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서 섭취해야 해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서 영양 불균형은 없는지, 소화 관련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단백질 보충제는 보충 용도로만 섭취하고 식사로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